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책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로 서비스 단계별로 주요 내용과 실천 사례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담겼습니다. 또한 사례별 행동 지원 적용 등 서비스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관한 실천 가이드 등도 포함됐습니다. 중앙발달센터는 가이드북 제작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집필진으로 구성했습니다. 발간된 책자는 17개 지역 발달장애인 지역센터와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중앙발달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안내서가 제작됐습니다. 지난 17일 소소한 소통은 이해하기 쉬운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사용법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현재 자가진단 키트 상품은 개별적으로 사용 설명서를 포함하고 있지만 어려운 표현 등이 많아 발달장애인은 기존 설명서만으로 사용법을 이해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필요에 따라 소소한 소통은 발달장애인,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쉬운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책자에는 자가진단키트 3종의 이용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하고 검사 전에 알아야 할 공통사항과 검사 결과 보는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실제 각 제품의 사용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 단계별로 첨부했습니다. 책자는 소소한 소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아동과 초등생을 위한 과학 점자 촉각 도서가 발간됐습니다.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수 점자 촉각 도서 3종을 엮은 우주의 신비로운 이야기 촉각 독서 모음집을 발간했습니다. 한림원은 이를 포함한 점자 촉각 도서 3종을 선정하고 나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문판 판권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과 초등학생 모두가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 일반 해설집을 각각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도서는 다음 달 중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와 점자 도서관, 일반 초중학교 등에 무상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